요리사면 네. 셰프가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동영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셰프가 온다고? 저 진실만 말하면 아, 진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어. 파인다이닝 셰프가 우리 집에 와서 요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머. 정말 와서 막 홀로그램이 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집이 고급 레스토랑이 되는 필살기인 거죠. 어머. 각종 요리대회 수상자들은 물론이고 S호텔 같은 특급 호텔 출신 셰프, 어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출신 셰프, 어머. 대사관 초청 행사 만찬을 주관한 셰프 등 다들 어머. 경력이 정말 화려하셔서 맛은 뭐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머, 어머. 이용하시려면 먼저 사이트에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네. 어떤 셰프의 어떤 메뉴를 원하는지 찬찬히 알아보신 다음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약 당일이 되면 셰프가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한 다음 모임 시작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십니다. 그럼 우리 집 주방에서 알아서 요리를 한 다음 시간에 맞춰서 코스 요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프렌치 요리 살펴보면요. 바다 해초 샐러드, 새우를 갈아 만든 수프, 오븐에 구운 채소, 양갈비 퀴노아, 흰살 생선과 캐비어 요리, 스테이크에다가 디저트, 커피까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같은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예약하실 때 충분히 상의하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필요한 조리도구나 그릇은 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셰프가 직접 가져온다고 하니 우리 집에 없는 도구로 만든 요리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제 집에서 모임 같은 거 한번 하고 나면은 문제가 뒷정리거든요. 아~ 게다가 이제 거하게 한 상을 차렸으니까 정리하고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 하루를 더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뒷정리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여러분은 그냥 편한 장소에서 셰프가 해주는 요리를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은요. 모든 서비스가 감동 그 자체입니다.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조리시설 속에서도 최대의 결과를 끌어내 주셨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파인다이닝 셰프들이고 재료까지 직접 준비해서 오는 것인 만큼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그만큼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